Yes. Hi guys, welcome back to our channel. I'm Paolo. I'm Jala. And we are DC's Vlog. Today we will be reacting to Treasure's Weekly Idol. Finally, Treasure will be guesting on Weekly Idol. I mean, for such a long time. And during their previous comebacks, they haven't been really that active in guesting or attending variety shows. But finally, for this era, they're here on Weekly Idol. And it's one of my favorites. Yes, I love Weekly Idol. So seeing them in this show is something that I'm really looking forward to. Me too, I'm excited because this is like the show where they will be showing their hidden talents. Yes. So I'm excited to see more about Treasure. Yes. Something new again, right? So excited. So we are now going to watch Treasure's Weekly Idol. Are you guys ready? Yes! Let's start! 15. Excited. 안녕하세요. 주간 아이돌 MC 권입니다. 주간 아이돌 MC 윤혁입니다. 네. Oh, you're so nice. 네. 여기서 오는 길에 진짜 신기한 일 겪었잖아요. 어? 저도 겪었어요. 아, 진짜요? 광희 씨 먼저 얘기해 봐봐요. 아니 운전을 하고 가는데 네. 아무리 좌회전, 네. 우회전 하려고 해도 안 되고 네네네. 또 U턴 하려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오로지 직진. 아, 근데 도착을 했죠 여기. 요시. 제가 봤을 때 직진밖에 모르는 소년들이 지금 여기 있기 때문에 누가 다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런 거 같아요. 네네네. 주간 하루 직진해 온 트레저. 빨리 불러봐야죠. 어서 오세요, 트레저. 안녕하세요. 자, 오랜만입니다, 여러분. 인사 부탁드릴게요. 자, 인사드리겠습니다. Find your treasure! Yay! Yeah! Oh my god! 너무 오랜만에 왔고. 자, 오랜만에 컴백을 해서 그동안에 모아왔던 원기옥을 아주 폭발시켰어요. 역시! I told you! 6위 조회수에 해외 차트까지 새로운 기록들을 아주 줄줄이 이것도 한번 직진해 버렸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그리고 드디어 다음 달에 데뷔 후 첫. 아. 아~ 네. Next month. 지금 so 아주 축제 분위기 있어요. 아예. 아, 아, 솔직히 힘들어 죽겠죠. 네. 아 아니요. 아니요. 방금 찐밀 쇼 컴백하자마자 포즈 준비 얼마나 안무 연습 많이 했던 줄 알아요. 너무 바쁘지. 너무 힘들어. 그렇죠. 네. 근데 첫 콘서트는 다르니까. 그래도 뭐 기분은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네, 너무 행복합니다. 그러면 그 좋은 기분을 한번 우리 또 막내 정환 씨가 자신 있는 아크로바틱 기술로 표현을 한번 해보면 어떨까요? 얼디! Warm up is acrobatic! 정환! 정환! I love the shirt! I love the white shirt! 아, 뭐야? Careful! Good, 정환! That was so smooth! 지금 기분이 약간 뭐 돌아버리겠다 뭐 그런 야 돌아버렸다 아, 돌아버렸다 이거 돌아버리겠다 이거 있어서 보인다 자 그리고 이 기분을 독특하게 보여줄 분들이 더 있습니다 아 또 어떻게 지은 씨는 네 짱구 원더풀 잘 준비하셨고 준규 씨는 입으로 물방울 소리 내기로 표현을 해준다고 합니다 준규요 자 짱구야 원장님 주간 아이돌 왔어요 그리고 자, 준규 씨가 네. 예. 아? 오! How about the fart? The fart. 오! 어 소리가 약간 소주 땡기는 약간 이슬 그렇죠. 아, 맑고 고운 소리. 맞습니다. 네. 자, 그럼 분위기 이어서 도영 씨가 제 near in 10 seconds. 10초 안에 흘릴 수 있다. 아, so he's an actor. 지금 이 기쁜 감정을 가지고 도영, 네, 잠시만요. It's your name. It's your name. 컴백과 동시에 콘서트까지 하고 주관하까지. I want to yawn. 운정이 아니라 하품하는 거네. 아, 그래도 볼게요. 자, 가져가요. 도영. 눈물 터질 거예요. 제가 이게 몰입해 오면은 너무 맞추기 Don't mind him. 몰입 때문에.
아니요, 제가 우리가 운동 파티는 괜찮아요. 오면 그때 할게요. 아 그럼 도영 씨가 저희가 계속 녹화 중간에 눈물이 날 것 같다시면 갑자기 나와서 그냥 눈물 한번 흘려주세요. 진심으로 진심으로 오는 것 같은데? 녹화 중에 어쨌든 한 번이라도 눈물이 나면 성공. 예. 찔러 그냥 찔러. 자 그럼 저희는 계속 질문을 해보도록 하죠. 네. 자 글로벌 팬들의 마음에 직진해버린 신곡. 직진 무대를 만나볼 수 있는데. 아, 직진은 직진 어떤 곡인가요? 직진이란 곡은 이제 트레저의 이제 젊음과 회기를 담은 힙합 장르 댄스곡으로 트레저 친구들의 칼군무가 돋보이는 미니 앨범 타이틀곡입니다. 오케이. 오, 역시 잘해요, 그렇죠? 이덕승입니다. 그리고 광희 씨가 또 이 직진 무대를 보면서 너무 멋있는. 너무 멋있는 그 안무 포인트가 있었다. He loves the dance. He loves YG artist. 제가 사실 트레저 무대를 워낙에 따라다니. I love you for you. I think 광희 is like an idol. 저 오늘 한 멤버로 껴서 한번 브레이킹 한번 같이 한번 해보고 싶다고. 진짜로. 마지막에 지훈 씨 나온 파트부터 시작해서 브레이킹. That's great. Let's get it! Let's go! Let's go! Kwang Hee! He likes the dance. Yeah, he likes the dance. Oh, 지그쩍! 지그쩍! Of course! 아무도 기대하거나 보고 싶었던 사람이 없었지만 기대해주세요. 없었지만 광희의 소원! 자, 트레저와 함께 무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직진! 음악 주세요! 야! Okay, let's get it! 무원 광희! 멤버스를 떠올릴 때 힘! Oh, that's it! 에너지가 대단. 약간 젊어진 것 같아요. 근데 정말 멀리서 보기에 그냥 얼핏 그냥 진짜 트레저 같았어. 야, 그 성공했잖아요.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 오래 참으셨습니다. 히스 레디. 히스 레디. 히스 레디. 기뻐 가지고. 눈물 흘러요. 광희 씨가 춤을 할 때 히스 레디. 너요. 오레디 크라잉. 춤을 추고 나니까 도현 씨 눈물이 나네요. 고맙습니다. 도현 씨 고마워요. 네. 자 그러니까 또 이제 무대가 또 더 기대가 되는데요. 자 그럼 직진 무대로 바로 직진해 볼까요? 네. 고속 성장한 트레저의 압도적인 완벽한 퍼포먼스 함께 하시죠. 직진. 오케이. 직진. 오케이 연속. 예. Yes! Okay. Come on, Jungwon. Yes! Go, Jungkyu! Wow, camera angle. Yes, Jaeyo. Come on, Hashi! Yes, Hashi! Okay, Jihoon. Yes. Yes, Doyoung.
와, 요시! 너 요시? Yes, Jaehyung. Yeah. And let's go. Everyone's clapping. 확실히 다르죠? 아, 이거 사고 났는데. 그러면 사고가 안 나고 무조건 직진입니다. 네. 예. 아, 위험했어요. 그쵸. 마음이. 예, 무대가. 예. 아, 대단했어요. 너무 예. 좋습니다. 자, 무대로 기어를 넣었으니 다음 코너로 직진해볼까요? 주간 아이돌의 주문 하세요. 무엇이든 이루어드립니다. 주간아, 소원수리, 소원수리! 자, 저희가 사전에 오픈 채팅방을 통해서 받은 우리 팀애들의 소원을 직접 이루어드리는 시간인데요. 준비되셨죠, 다들? 네! 좋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소원 바로 보여주세요. 아, 일단 저희가 뭐 오프닝에서도 살짝 이야기를 했지만 네. 첫 단콘이에요. 네. 일단 뭐 또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전 세계에 있는 또 틈의 분들이 네. 기대하고 계신데 이번 콘서트를 꼭 와야 하는 이유. 자, 뭐가 있을까요? 이유라면 첫 번째 하나 있습니다. 아직 신인의 풋풋한 모습을 볼 수 있는 콘서트는 지금밖에 없다라고 그렇죠. 설명해드리고 싶습니다. 아, 그렇죠. 네. 정말 그 풋풋하고 그 열정 넘치고 그 첫 번째 콘서트는 또 그런 의미가 있어요. 약간 순수함이. 네네네. 이 연차를 거듭할수록 어떻게 좀 바뀌는 거죠? 연차를 거듭할수록 콘서트가 이게 그 동선이? 원래 춤추던 곡들을 편곡을 해서 춤을 안 추게 좀 바꾸고 아, 앉아서 부르는 걸로 이런 식으로 그리고 토크가 좀 더 길어지고 약간 이제 그런 느낌으로 점점 이제 변해갑니다. 무슨 말인지 알 것 같네요. 예. 예. 네. 자, 그리고 또 혹시 이제 스포를 좀 기대하는 분들이 오, 스포일러! 아사히가 좀 말해주세요. 아사히! 커버 무대가 있습니다. 오! 조금 더 괜찮아요. It's gonna be big bang! 이 연습을 커버곡이면 그러니까 이 연습을 딱 두 팀만 말해줄까? 이 연습? 어, 정우 씨가 지금 뭐 말하려고 지금 약간 회의를 한 것 같은데 지금? 정우 씨랑 예담 씨가 오? 둘이 약간 속닥속닥 했거든요. Yeah, but you need right? 저희가 네. 이제 또 앵콜 곡이 네. 많이 준비. I love top end girls. 아, 원래는 이제 보통 앵콜을 한 두세 곡 이제 끝나는데 There will be five. 앵콜이 이거죠. 앵콜이 이거죠. 그러니까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닌 흠뻑쇼. 제대로 된 축제네. Nobody's going home. 그리고 또 혹시 또 스포할 거 있어요? 난 모르겠다. 준규 있어요, 준규. 저희 수록곡들도 이제 안무가 추가돼서 보실 때 진짜 새로우실 거예요. 그래서 첫 콘서트에 오셔야 된다. 야, 이거 짧게만 들었는데도 정말 가고 싶어지고 예. 기대가 되네요. 아주 꽉 차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팬분들 잘 들으셨죠? 4월 9일부터 열리는 콘서트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다음은 막내 라인의 경우. Oh my god, my birthday! I'm curious about how tall the youngest are. The youngest member. 아, 오케이, 네 분. 최근에 또 몇몇 멤버가 대답을 해주긴 했는데 본인들도 본인 키를 이렇게 정확히는 잘 모르는 것 같더라고요. 아무래도 성장기니까. 자, 그래서 오늘 주간화에서 종결을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반올림 없이 아주 공정하게 재볼게요. 자, 저희 주간화에서 최첨단 기계를 준비를 했습니다. 네? 들어가 주시죠. 오, 뭐, 뭐야? 오, 셀카봉 아니에요? 셀카봉? 셀피스틱? 회초리 아니에요? 회초리? 이거 옛날에 보건실에서 봤던 보건실에서 아~ 이걸로 저희가 한번 정확하게 네. 한번 재드릴게요. 자, 그럼 우리 막내즈 키를 한번 측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도영 씨부터요. 네, 이건 뺄 수 없다. 갑니다, 내려갑니다. 네. 네. 리무브 대쇼. 발 뒤꿈치 든 거 아니죠? 네. 어, 너무 큰데요, 그래도? Like that. 됐죠, 지금 됐죠? 딱 맞았죠? 아, 너무 세게 들지 마세요. 머리가 한번 뜯고 싶다, 인솔, 인솔. 본인 기억으로 지금 몇 센치 같아요? 저요? 생각으로. 77 아니야? 네, 77로 하겠습니다. 아, 77 같다. 표상이 77로 돼 있습니다, 제가. 진짜? 도영 씨의 키 측정이 끝났습니다. 아, 네. 네. 자, 도영 씨 키 측정 끝났어요. 정확하게. 예. 아, 막내 언니. 야, 한명 계시면. 100. 오. 아? 178! 야, 그 표기보다 높네. 크다, 크다. 크다. 신발과 그 머리의 볼륨이 아! 아! 요즘 한 몸으로 쳐요. 그게 다 하나죠. 다 내 거니까. 그게 다 내 거잖아. 그러면 나도 되지. 아! 렛츠 고, 연습! 오늘 소원에는 없었지만 본인이 드릴게.
아, 네. 80이 나오지. 저희가 제가 드릴게요. 되지. 아! 머리 굴린다. 머리 굴린다. 머리 굴린다. 맨 끝에 위에 까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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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맨 위에 까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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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It's a side B. 야, yeah, don't say B. 그럼 수정 부어도 될까요? 머리 더 세우고 하면 돼요. 본인 수정해도 돼요. 오케이, 오케이. 맨 들어요? 아! 그럼 고머리로. 예, 고머리로 갈게요. 좋아, 좋아, 좋아. 고머리로 갈게요, 고머리로. 됐다. 고머리 기준으로 갑니다. 일단 70 떨어졌어. 여기 여기. 아, 여기. 오케이, 이나. 이나. 원래 본인 키는 몇이었는데 지금 몇일 것 같아요?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나 몇일지. 네. 자, 지정이 됐습니다. 자, 노코멘트 여기서. 저한테 먼저 봐주세요. 예. 오, 진짜네. Come on.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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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h. It's not true. Oh, look at this face. Look at this face. 안녕하세요. 현석 씨 정확한 키는 176. 6입니다. 와! 지금부터 현석 씨 키는 176이에요. 예. 이번 아 위키피디아 다 갖고세요. 예. 176. 자, 그러면 다음. 다음 막내. 하루톤. 하루톤 한번 갈게요. 사실 하루톤은 야 신발을 아주 로카티슈. 이거 화려한데요. 레츠 미키. 자, 오늘 루키를 처음 제게 되는데요. 몇 센치가 나올 것 같아요? Oh, look at my feet! 6, 7. 와, 정말. 그러면 남은 좀 기분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됐습니다. 자, 186 나올지. 정확하게 186. 역시 하루도, 예. 영구 금방 따라잡아.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쪽 게 연속. 다음 멤버. 네, 정우. 정우. 정우의 상도. 아, 승우도 상당하지. 정우 씨 한번 가겠습니다. 와, 정우의 승우도. 어깨만 올리면 뭐하냐고. 얼굴 가만히 있는데. 예. 얼굴도 보고. 눈도 보고. 됐어요? 지금 맞죠? 여기입니다. Yes. 여기 yes. 야, 91. 아, 여기 오케이. 자, 182. 정우 씨의 키는 180. 183. 3입니다. 아, 183. 그리고 자, 마지막 우리 정환 씨. 186. 아, 귀엽다. 와우. 어린애는 2m. 와, 이거 어떻게. 하나 좀 더. 이렇게 하면 키가 커. 턱을 당겨 이게 올라가자. 내가 턱을 당겨 올라가지. 오케이, 자. 오케이. 2m. 자, 나왔습니다. 오, 몇일 것 같아요? 괜찮아요. 182. 82. 82나 81. 정환 씨가 소망하는 키 182.3. 정환 씨 키는 181. 181. 여기서 가장 이득 본 사람 제가 봤을 때 현석 씨인 것 같아요. 바꿔주세요. 부탁드릴게요. 트로트 수준 요청합니다. 현석 씨 개이득. 예. 자, 이렇게 막내 라인 오피셜 키 재봤고요. 애교 배틀을 볼 시간입니다. 애교 배틀. 아! Let's get it, Mashy! Mashy, it's your bar to shine. 클래식하게 네. 원래 오리지널 아! 그 귀여운 버전 Gonna be Jaehyuk and Haruto 하루토가 이제 okay. 섹시한 버전 Haruto will perform the sexy version 일도하기 1은 귀요미 2도하기 2는 귀여움 3도하기 3도 귀요미 4도하기 4는 귀요미 I remember Big Bang 6도하기 I remember Big Bang's version I love Big Bang's version 야, 잘하네. 아, 아주 잘하네요. 야, 이게 원래 한 3에서 4쯤에서 예. 현차가 오는데 멈출 수도 있는데 6까지 끌고 가네요, 이거. 그러게, 그러게. It's not a big thing. 제가 여기 잘했어요. 예, 네, 너무 귀여웠어요. 감사합니다. 아, 한 명만 더 보고 가면 안 되나요? 한 명 더? 그러면 네. 재혁 씨가 한 명 아, 제가 한번 네. 골라도 될까요? 자, 찍어주세요. 귀여운 사람, 섹시한 사람 하나씩 뽑아주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진짜 섹시한 거는 준규 형이 한 번. 아, 준규 형! 준규 형! 준규 형! 준규 형! 준규 형! 섹시 버전. 사이! 사이가 한 번. 렛츠 겟 잇! 네, 현석 씨, 뭐 아사히 씨가 이렇게 하는 건 처음 봐요? 그러니까 많은 걸 보여줬잖아요, 사이가. 근데 애교는 귀해요. 자, 이거 귀한 영상이에요, 네. 여러분. 이미 얼굴부터가 귀엽긴 한데, 자, 이렇게 좀 해주세요. 렛츠 겟 잇! 하나, 둘, 셋! 30 seconds to shine. I think it's going to be funny.
1 더하기 2는 귀염이 2 더하기 1은 귀염이 2 더하기 2는 귀염이 6 더하기 6은 쭉쭉쭉 1 더하기 1은 귀요미 광고 같다 2 더하기 2도 귀요미 3 더하기 3은 귀요미 4 더하기 4도 귀요미 하는 그 입술이 고요미 바쁘네. 어떻게 음악이 필요한가요? 음악 없이 할까요? 루토가 비트박스를 해주면 오케이. 자 그럼 루토의 비트박스에 맞춰서 우리 아사히 로봇 춤 박수 한번 줄까요? 파이팅! Let's go! 마지막 소원인데요. 정우 씨 얘기했습니다. 자, 제발 주길롱 불러달라고 하는데 최근 영통 팬싸에서 아주 짧게 이제 불러줘서 우리 또 팬분들을 애타게 만들었다고 하는데 아니, 영통까지 갔는데 이렇게 짧게 불렀어요. 제가 이제 시간이 빠르게 빠르게 지나가다 보니까 많이 불러드리고 싶었는데 이제 조금밖에 불러드리지 못한. 그럼 오늘 조금 좀 길게 한번 들어보시죠. 다이나믹 듀오의 죽일놈. 내가 죽일놈이지만 우리가 어긋날 때면 전부 내 탓이지 뭐. 마치 죄인인 것처럼 나는 꿀은 몰라서 아무 말도 안 해. 완벽한 너한테 난 항상 부족한 사람인 걸. 와. 그러게요. 정우 씨가 평소에 이렇게 재밌죠? 노래만 하면 목소리가 감미로워요. 예? 네. 자, 오늘 이렇게 또 소원 코너도 거침없이 직진해준 트레저 덕분에 아주 알찬 시간이었는데 우리 트레저의 매력을 정말 한층 더 깊이 알 수 있었던 뭐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앞으로도 소원 수집 센터를 향해 많은 소원 직진시켜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번 코너는요, 내 아이돌의 특별한 플레이리스트 선곡 타임, 위클리 플레이리스트! 자, 우리 트레저가 지난 출연 때 네. 블랙핑크의 하이라이트 때 yeah. 네, 커버를 이렇게 또 해주셔서 주간화를 좀 뒤집어 놨었는데요. 아, 그 조회수도 대박이 났더라고요. 네. 예. 그래서 오늘 더욱더 기대가 됩니다. 자, 어떤 걸 준비하셨는지 음방 MC로 활약하고 있는 지훈 씨가 오. 예. 우리 예. 인가라인, 인가라인. 아, 제일 오래 하셨네. 안녕하세요. 나는 실력은 없었는데 그냥 매달림으로 붙어있었잖아. 네. 자, 그러면 우리 지훈 씨가 한번 소개를 네. 해주시죠. 네. 네, 이번에 미니 앨범 직진으로 돌아온 트레저가 주간 아이돌에서 준비한 커버 댄스는요. 네. 이제 이 시대 최고의 보컬 태양 선배님의 인간인가라는 노래와 또 이 시대 최고의 래퍼이자 댄서 이자 선배님의 머니라는 노래와 이제 이 시대 최고의 듀오 듀오 지지엔 태양의 빅보이를 준비합니다. 지금 네. 지훈 씨가 너무 소개, MC답게 소개를 잘해서 네, 네, 네. 그 앞에 뭐 이렇게 이 시대 최고 이런 멘트 잘 넣더라고요. 네, 네, 네. 그게 나올 때마다 본인이 기대하더라고. 네, 네. 이 시대 최고 뭐 나올 줄 알고 본인이 나올까 봐서 이 시대 최고의 듀오에서 DN이 살짝 기대해놨어요. 그치만 또 이제 네. 또 회사가 또 뭐 그쪽 라인에 네, YG 기대가 어쩔 수 없어요. 하고 싶어도 못하는 느낌이에요. 네. 에스파 언제 나오니? 아, 기다리고 있다. 자, 우리 트레저 멤버들이 리사 씨의 그 머니를 멋있다고 이게 많이들 꼽더니 무대를 또 이렇게 준비를 해 오셨어요. 네. 네. 현석 씨가 네. 요 선곡한 노래들 이유를 좀 한번 얘기해 줄까요? 아, 원래 그 YG 메들리는 항상 데뷔 전부터 언젠간 팬분들한테 보여드려야겠다 생각 되게 많이 했는데 언제 하지 하다가 이번에 저희가 주간화를 나가는 소식을 듣고 아 이거다 해서 바로 이제 세 곡을 저희가 이제 선곡을 해서 준비를 바로 들어갔습니다. 야 너무 기대가 됩니다. 맞습니다. 네네네. 자 그럼 바로 만나볼까요? YG의 멋, 트레저의 멋을 직진하게 느낄 수 있는 트레저의 무대가 지금 재생됩니다. Let's get it.
걸 보고 이제 폼 난다. 맞아요. 폼 난다. 정말 대단했습니다. 멋이 정말 그 몸 전체에서 흘러나오는 맞아요. 이 YG 느낌의 그 스웩 맞아요. YG 특유의 스웩 넘치는 무대였습니다. 예, 대단합니다. 자, 이제 커버 무대도 봤으니 이번엔 트레저의 보석 같은 무대를 한번 가볼까요? 네. 주간 아이돌의 시그니처 코너 2022 랜덤 플레이. 진짜 해보고 싶었어. 자, 지금 이제 재밌고 기대한다는 멘트가 많이 나오는데 트레저는 램플이 처음이죠. 네. 혹시나 이제 뭐 TV를 보면서 주간을 보면서 램플 이야기 한 적 있어요 멤버들끼리? 네, 저희 이제 굉장히 아이콘형들 하시는 것도 봤고. 그래요. 그때 선배님도 뵙고. 근데 탈 수 있을 것 같은데. 저거시지? 그니까요. 처음에 다 그렇게 얘기하지. 잘할 자신 있나요? 네. 열심히 한번 해보죠. 재혁 씨 몇 번만에 성공할 것 같아요? 그래도 트레저 안무 많이 맞추는데 한 번에 하지 않을까? 한 번에! 1차 시도만에 바로 성공! First attempt? 좋습니다. 자, 그러면 트레저의 첫 랜덤 플레이 댄스 성공할 수 있을지? I'm nervous. 1차 시도. Okay, let's go. Let's go. 음악 주세요. 완전 okay, boy. Okay, come on, Yeonseo. You're loading. 1절. What happened? It's just the first song. Too many. What's happening? We have a lot of. 예담 씨, 재혁 씨, 아상이 지금 마시오 막 난리 났는데? 리더 월드 리더 월드 조금 말했어. 왜냐면 제 파트였거든요. 그래서 이절이지. 재혁 씨. 오케이. 재혁 씨. 누가 일절? 몸풀기. 몸풀기. 재혁 씨 몸풀기 없어요. 몸풀기. 다 풀었잖아. 난리야. 또 상대. 오케이. One more time. 난리 났어 지금. 이렇게 선생님 말 안 들으면 선생님 화나요. 재혁 씨 일절 성공 한 번 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걸 몸소 보여주는 거죠? 이런 사례도 꼭 있다. 첫 곡에 이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네, 알겠습니다. 하나 나왔어, 곡 하나 나왔어요, 네. 하나. 솔직히 지금 이거 어떻게 된 거야? 현석 씨가 봤을 때 1차 시도에서 찍었는데 뭐가 문제였던 것 같아요? 아니요, 우리 멤버들은 잘 하고 있어요. 네. 너무 잘하고 있고 원래 그러니까 못풀기다 보니까 멤버들 잘하고 있어. 누가 못해? 누가 못한 거? 애들아, 너네 진짜 너무 멋있다. 가만히 있어. 아, 진짜. 형 최고. 형 최고. 우리 할 수 있죠? 할 수 있죠? 왜? 지금 뭐 우리 또 트레저가 지금 콘서트 또 준비하고 있잖아요. 콘서트도 준비하고 있으면 이거는 이렇게 쉽게 넘어갈 수 있는 문제인데 사실. 나 몸풀기가 들었어. 진짜? 자, 랜덤 플레이 댄스 2차 시도. 음악 주세요. 야, 1, 2절 구별. 오케이, 됐지. It's fresh. Okay. Yeah, Mashi. Yoshi!
다시 요시 좀 와봐요. 요시. 아, 요시. 요시 방금 어떻게 됐어요? 요시. 아니 동선이 지금 굉장히 헷갈릴 수가 있어요. 네. 네. 지윤 씨랑 아까 재혁 씨랑 살짝 부딪혀갖고 눈빛을 주고 받았죠. 제가 밀었습니다. 안 뜯는 척하라고. 예. 뒷내 어떻게 까지 이렇게 살짝 밀었어요. 아니 현석 씨, 아까 선배님들 하는 거 보면서 이걸 왜 틀리지? 이제 나 이거 만들다. 형님들 진짜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가 열심히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근데 이제 지금 마지막 도전입니다. 마지막 화이팅 한번 하시고. 오케이. 뭐야? 너무 정신없었어. 대충 띵만 봐라고 하지 않았어요? 아닙니다. 띵을 잘 보자. 띵을 잘 보자. 반대편에 누가 있는지. 내가 살짝 들었거든요. 띵 보자. 야, 대충 띵만 봐. 나가서 생각하고. 대충 띵만 봐. 이거 계속. 들어야 될 노래 많은데요. 네. 자, 미쳐가지고. 파이팅 해주시고. 자, 202 랜덤 플레이 테스트 트레저. 3차 시도. 네. 음악 주세요. 오케이, 렛츠고. 파이팅! My treasure. 마시 마시 마시. 잘했어. 자, 다시. 해야 돼. 그렇지. 오케이. 예! 잘한다. You got this. You got this. 와, 아사히. 와우! The energy of 아사히. 아. 오, 예다. 아, thank you. Yes. 아고. 오케이. 아! He tripped. 아, you're free. 오케이. 일단. 가자. 역시 드라마를 써내네요. 역시. 역시. Yes. Yes. 실패. 인정. 맞습니다. 솔직히 중간에 여러분들 느낌 왔죠? 네. 아, 왜 안 끊어주시지? 근데 그냥 끝까지 한번 봐보자 했었어. 이미 사이드 갔어. 자, 여러분 한번 모여보세요. 자, 이쪽으로. 해외 이거 실패 요인 어떻게 됩니까? 하나하나 이야기해보자. 그러니까 이게 사실 네. 저희가 동선 알아차리잖아요. 네. 그럼 그 자리로 가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과 그 앞에 이제 있는 멤버들 뚫고 지나가야 되는 거야. 아, 이게 뚫고 지나가는데 너무 오래 걸려 보니까. 네, 오래 걸렸다. 다른 그룹이랑 다른 팀이었어요. 왜냐면 다른 팀이 해야 되는 거야. 맞아요. 또 다른 사실 실패 요인 오늘 네. 지윤이 콘서트에 가장 큰 스포가 있었습니다. 어? What is it? 사실 콘서트 연습 시작을 안 했습니다.
지윤 씨, 아까 완벽하게 준비되고 있잖아요. 너무 솔직히 하자. 아니 가장 큰 스콘 안 해가지고요. 아직 준비를 이제 시작해야 돼. 다음 주부터요. 다음 주부터. 오케이 오케이. 다음 주부터 시작. 그거 진짜 얘기했었어요. 자 어쨌든 이렇게 랜덤 플레이 댄스 우리 첫 도전 실패로 끝이 났습니다. 굉장히 어려웠다는 거 보시고요. 네. 아직 콘서트 연습이 시작하지 않았다는 거. 네. 아직 가장 큰 스포. 네, 네. 네. 우리 또 다음을 기약하면서 서로 이렇게 안아주면서 네. 마무리할게요.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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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한 번씩 기대했습니다. 자 이번 게임에서도 제대로 직진하길 바라면서 시작해 볼까요? 예. 좋습니다. 트레저의 트레저에 의한 네? 트레저를 위한 게임. 너에게로 직진 캔 컬링! 컬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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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케이. 자, 이번엔 게임에서 가장 중요한 이 공격 무기, 바로 네. 캔을 선택해 보겠습니다. 자, 캔 선택하는 방법은 정말 단순하게 한번 가겠습니다. 어떻게 할 건데요? 하나, 둘, 셋 하면 뛰쳐나와서 예. 냅다 자기 캔을 골라가면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나 저거 찜이다. 나 저거. 정우 씨 원하는 캔 있어요? 저 락시케. 아 시케 시케 시케. 시케. 자 하루토 하루토 혹시 저는 이제 콜라. 저 콜라가 of course. 굉장히 탐나요. 무조건 내가 가져가야겠다. 마시오는 참치. 아, 참치. 콜라. 오 참치 어떤 참치. 작전이 뭐 있어요? 이거는 길자, 네. 길잖아요. 네. 근데 이거는 아, 짧기 예. 때문에 더 안정감이 오, 있을 거다. 진짜 큰 것처럼 해서. 자 준비해 주시고. 오 자 준비. 팩트 있어요 팩트. 어떻게 지금 지금 상황에서도 지금 원하는 캔 잡았어요, 현석 씨? 네, 잡았습니다. 어 그래요. 괜찮아? 우리 정우 씨, 어 정우 씨 원하는 캔 잡았네요. 운명을 받아들였어요. 네. 아 하루토는 콜라를 원했는데 사이다 왔어요. 사이다. 내가 가져가요. 우리 마시오는 마시오는 제대로 치킨을. 아, 오케이, 파이팅. 자, 첫 번째. 주자 네 정환 씨가 먼저 캔을 던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입장에서 봐주시고 정환아 걸친다 생각하면 넘어가니까 여기 걸친다 생각해. 정환 씨의 작전은 뭐야? 어디 뭐야? 어디에 네. 위치할 거예요 지금? 저는 아, 그냥 직진하겠습니다. 그냥 그냥 직진. 캔을 던져주세요. Let's go. 오. 어. 요. 오. 오케이 오케이 that's okay that's okay that's safe that's safe. 여러분 그 또 이 빙지를 또 확인을 해야 돼요. 빙지 상질 상질. 야 잘했어 이거 진짜 잘했지. 장애물이 있어요. 이것보다 더 가면 돼. 이것보다 더. 자 다음에 우리 또 마시 마시 마시오가. Let's go 마시. 이거 약간 가벼워가지고 날아갈 수도 있어. 자 마시오 어떻게 할 거예요? 바로 끝까지. 자 던져주세요. 아홉만 되지 마. 너. 아 too much. Too much. 아! 아! 아, 소대한 돈 기대를 보인. 이걸 가지고 이만큼 하려고 뽑아왔냐? 결과적으로 아, 도와주게 아, 됐어요 지금.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Cause it's farther now. 잘했어, 잘했어. 자, 다음 팀. 아, 제가 대로 해. 제가 피해 가자. 준비되면 던져주세요. 설마. 쨔쨔. 어. 아이고 땡큐. 아, 이거가 땡큐. 아, 진짜 보잘것없다. 자 어처구니 없게도 덜컹 존에서 걸리고 마네요. 레드 팀이 지금 굉장히 유리한 예 네, 유리한 위치를 좀 지금 고지를 하고 있고요. 자 계속해서 레드 팀 나와주세요. 예. 오케이. 레드 팀 제일 멀고 제일 안전합니다 지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현석 씨 어떻게 할 건가요? 저는 마시오를 뚫고 지나가겠습니다. 아, 네. 네. 야 내가 위험한데? 과연 되겠냐고. 던져주세요. 안 되지. 바꿔 나가라. 바보. 아. 예스. 너무 귀엽게 가네요. 오케이. 어이가 없는데? 근데 저게 또 작전이 될 수가 있어요. 그렇죠. 네. 진로방에, 진로방에. 네. 그렇죠. 아 근데 너무 초라하게 나왔을 것 같아. 굉장히 없어 보이게 나왔어요, 현석 씨. 아 진짜 없어 보이게 나왔겠다. 네. 자, 다음 누구죠? 제가 보겠습니다. 예담 씨. 자, 우리 블루팀. 예. 자, 예담 씨 어떻게 할 거예요? 아, 저는 정환이 얼굴 보여가지고 정환이 얼굴 한번 쳐볼게요. 아, 얼굴을 쳐보겠다. 정환이요. 던져주세요. 아! 아! 야! 아이, too much! 아! 아! 야! 오케이! 제 피해자! 오, no! 좋아, 좋아. 아쉽다.
예담아. 아, 예담아. 자, 옐로우 팀. 자, 누가 던질까요? 우리 망했어. 아사히. 아, 제발. 아, 근데 지금 기름 많아. 기름 많이 있어요, 지금. 아사히 로봇이라 이거 네. 정말 체계적으로 잘할 거예요. 재산적으로. 정확하게 네. 이 거리가 계산이 돼서 예. 네. 아사히 어디까지 갈 거예요? 정원이를 넘고 싶어요. 정원 씨를 넘어서. 네. 네. 자, 준비되면 던져 주세요. 나 됐습니다. 너 잘한다. 지금 고난이도 계속 나왔어. 현재 1위. 와. 기대된다. 그렇죠. 자, 레드 팀 가야죠 이제. 보여가? 시작. 지은 어떻게 할 거예요? 시오를 그냥. 네. 사선을 치고 네. 그냥 떨어뜨리겠습니다. 아, 커브도 캐! 아, 논개! 되나? 쉽다. 말은 쉬워.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자, 과연! 네. 지민! 아! 그렇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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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지민! 어! 그렇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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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어! 시작했다! 지티 밀어가지고 쓰러뜨리냐 아, 볼링처럼 사형을 뛰어넘냐 아~ 네, 그 차이일 것 같습니다. 자, 준비되면 던져주세요. 하나, 둘, 셋! It fell, I think. 둘, 가만히 죽었다. 셋! I know. 아~ 수비에 멀었다. 무겁다. 어떻게 보면 상대 팀에게는 좀 방해 요소가 될 수 있는 위치에 그렇죠, 그렇죠. 네. 자, 옐로우, 지금 정우입니다. 지금 큰 네. 지시를 하고 있는데 손으로 작전을 한 것 같긴 한데 생각보다 맞아. 자, 과연 어디로? 셋! 과연! 우와! 나! 오! 셋! 과연! 아! 우와! 우와! 팀 옐로우 So, John wants out? No. 대단한 John wants still there? His can is still there? 어떻게 한 거야? 몰라. I'm not sure. Something fell. 본인 걸로 정환 씨 캔을 떨어뜨리면서 두 캔이 지금 다 지금 힘든 자리에서 와 있어요 지금. 아, 인정. 재밌어지네요. 레드 팀이야. 레드 팀. 작전이 뭐예요? 네. 하루 또 작전이요. 저는 이 두 개를 다 밖으로 보내. 밖으로 보내버리는. 에라 모르겠다. 그냥 던진다. 아, 준비되면 던져주세요. 자, 코카의 아들. 야, 그렇게 되면 지금 레드 팀이 현재 1위로 올라갑니다. 자, 블루 마지막 요시예요. 요시. 오 노. 근데 이런 거 의견 잘할 수도 있어요. 요시. 요시. I believe in you. 요시. 작전이 뭐야, 작전. You can do this. 그 대각선으로. 아, 여기까지 오겠다. 큰 자리에. 거기까지 가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준비되면 던져주세요. 마지막 주자 요시. 네, 자. 너무 세게 하지 말고. 너무 세게 하지 말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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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시! 요시! 잠깐 우리 대본 입출된 거야? I told you! 야, 이걸... But they can... 아, 대본 안 되네. 오, 요시! So lucky! 야, 지금... 레드 팀은 지금 이제 굉장히 표정이 안 좋아졌어요. 오케이. 자, 마지막 주자 준규 씨의 캔에 따라서 이제 최종 승부가 결정이 납니다. 자, 준규 씨 작전이 뭐예요? 요시 님의 저 캔을 날려버리고 바로 멈추겠습니다. 자, 만약에 멈추지 않는다면 준규 씨랑 요시랑 같이 나가면 그러면 레드 팀이 이기는 거예요. 레드 팀이 이기는 거예요. 야, 잠깐만. 우승시켜줘! 그래도 가능성이 높지. 야, 어쨌든 너네 지금 1등 하려면 치고 쓰는 거밖에 그래. 없어. 그래. 만들어내자, 미라클. 자, 준비되면 You will put 던져주세요. One. 미라클 만들자. 세게, 세게. 큐큐큐큐.
아우노 바람 볼까? 바람 볼까? Blow air. Yes! 너에게로 직진 캔 컬링 최종 우승팀은 누군가요? 하나은팀의 승리입니다. 자 그럼 저희가 준비한 우승 상품 미니 냉장고를 선물로 드립니다. 정말 멋진 승부를 보여준 우리 트레저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트레저에게 덕통사고 제대로 당한 오늘 주가나 자 심장으로 직진하는 트레저 덕분에 저희처럼 많은 분들이 홀라강 입덕했을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준규 씨가 이 셀프로필에 저번에 출연했을 때처럼 즐겁게 재밌게 촬영하고 싶다고 이렇게 적었는데 어땠어요 오늘? 아 진짜 오늘도 너무 재밌었고 저번보다 더 재밌어 말이 안 나올 정도로 너무 재밌었어요. 그만 알아. 말이 나오지 않을 정도로. 근데 진짜 오늘 너무 재밌었어요. 맞아요, 감사합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트레저 덕분에 우리도 너무 즐거웠습니다. 그러게요. 자 그럼 한 분씩 한 분씩 오늘 또 녹화 소감 들어볼게요. 도영 씨부터. 네 오늘 이제 주간에 나오게 되어가지고 또 행복하게 놀고 간 것 같습니다. 네. 직진 활동 많이 기대 많이 해주시고 마지막까지 사랑해요. 감사합니다. 네 오늘 주간하에서 이제 시작부터 또 이제 선배님들과 영광스러운 무대 함께할 수 있어 너무 즐거웠고요. 또 이제 여러 가지 게임들도 해보고 오늘 하루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뜻깊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주간하면 다양한 게임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다음에 또 오게 된다면 다른 게임도 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게임 방은 아니지만 그렇죠. 네. 또 놀러 오세요. 네. 자 트레저의 논스탑 직진 매력으로 고속도로를 달리듯 거침없이 나아가길 바라면서 자 또 다음에도 주간하로 직진해 오길 바라면서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릴까요? 그럼 지금까지 트레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And that was Treasures Weekly Idol. So I have nothing to say, but I'm just really happy to see them here in Weekly Idol, and I had a lot of fun watching them, especially watching them having fun as well. Yeah, as expected, it was a great, great show, another show that we truly enjoyed, right? Especially at the end of the week, so yeah, I'm sure everybody loved this, right? Me too, I had so much fun. It felt like they treat any stage like their playground. The production team will feel like it's so easy to work with them. Because they just enjoy anything that's given to them. They always give their best. I feel so young whenever you watch any episode of Treasure. There's the youth vibe. And I must say, Yoshi is really one of the lucky aces in Treasure. Yes! And please bring them to Running Man. Send them to Running Man! I feel like they will be so lucky and they will win the games. Yeah, I think so too. So what about you guys? What can you say about this episode of Treasure? Let us know in the comments. Hope you guys like this video. Don't forget to leave it a thumbs up. Comment down below. And subscribe to our channel. Bye!